우리 사장님들 이제 도전을 하셔야 돼요. 지금 바로 하셔야 돼요. 자, 부위상 복지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. 두 가지를 또 저희가 선정을 해서 엄선했죠. 엄선해서 불닭볶음 시작하고 네. 불닭볶음 그리고 오리 주물럭. 오리 주물럭 매운 거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그렇죠. 도시락에 자극적이고 그렇죠. 뭔가 나는 스트레스를 확 풀고 싶다. 그렇죠. 이러신 분들은 이런 불닭볶음 드셔줘야죠. 예. 네. 오리 주물럭도 그렇죠. 오리 주물럭도 바로 볶아서 그냥 드시면 되는 그런 메뉴이기 때문에 네네네. 여러분 아마 후회 없는 선택이실 거예요. 네. 간단하게 또 재료를 소개해 네. 불닭이 준비되어 있고요. 준비되어 있고 네. 그리고 요거는 네. 불닭을 한번 불이니까 불 질러서 그렇지 불닭이니까 불 질러야죠. 네. 맵고 그렇죠. 불 향도 익히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요기요기 출발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리 출발 시작하겠습니다. 자, 배달 출발! 출발! 왔습니다! 왔습니다! 자! 맛있어, 맛있어. 맛있어요? 응. 아. 이 오리 하나하고 불 하나 같이 먹어봐요. 아, 그래요? 응. 와, 근데 오리, 이거 오리 너무 맛있는데? 오크라랑, 오리랑. 응. 식감도 재밌고. 야채를 먹어야지. 오리 주물럭. 합격! 합격! 이거 덜 가볍게 불닭, 저 밥을 먼저 넣고 저는 불향을 먼저 한번 음미를 해야 됩니다. 불향을 와 이 향 어, 불냄새 안 참 매운 거는 밥하고 같이 해서 네 매운 거 밥이랑 같이 하고 난 물질을 좀 올릴 거야. 그래서 춘천이 생각나는데 닭갈 숯불 막 우리 말린 무채 제가 안 먹었어. 이거랑 같이 먹는 거잖아. 같이 먹으니까 이 매콤한 맛을 말린 무채가 살짝 좀 잡아주는 것 같아. 나는 소중채도 먹어요. 우리 사장님들 이제 도전을 시작하셔야 돼요. 지금 바로 하셔야 돼요. 바로 바로 다 너무 좋아. 한판 한판 너무 좋아. 우리 지금 삼국지 세 가지 총 여섯 가지 소 돼지 다 여섯 가지 했는데 아 이 여섯 가지 전부 다 불티나게 매진될 거예요. 지금 시대에 그렇죠. 최고의 딜리버리 메뉴, 안주 이런 것들 다 되지 않을까 생각이 그렇죠. 들어요. 구이삼국지라는 타이틀에 맞춰서 만들어봤습니다. 첫 번째 소, 두 번째 돼지, 세 번째 다고리, 오닭 이렇게 해서 어떠셨습니까? 여러분들의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자, 요거까지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립니다. 자,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고요. 자, 지금까지 정영상 셰프님과 채팀장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네.